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으로서 북한에서 살 때 5.18 사태는 광주 시민들이 총기를 들고 싸운 무장폭동이라고 배웠습니다. 1980년 5.18 사태가 터진 이후 북한의 조선중앙 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은 매일매일 5.18 광주 사태에 대해 생방송하듯이 방송을 내보냈으며 북한 주민들 거의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매일매일 광주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영상들을 입수했을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탈북민, 그분이 5.18 광주 사태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쳐들어와 시민군과 함께 싸웠다라는 팩트 증언을 했다가 5.18 단체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해 지금은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5.18 사태는 민주화 운동일까요? 북괴와 함께한 광주 무장 폭동일까요? 지금 5.18 관련 새로운 증거가 터졌습니다. 당시 북한 광주교도소 습격 해방 감청, KBS 사실 왜곡 방송,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5.18과 관련된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언론이 있다면 이 스카이 데일리죠. 이 스카이 데일리에 들어가 보면 북한과 관련된 5.18 팩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이 스카이 데일리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육군 소장 북한 광주 교도소 습격 해방 감청, 통렬한 성역화 비판 쏟아진 5.18 세미나. 1980년 5.18 당시 북한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고 해방하려 한다는 교신 지령을 우리 군 당국이 감청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터졌습니다. 국민적 위협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파 중심으로 정부 조사단을 꾸려 북한의 5.18 개입 의혹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5.18 항쟁 기간 5월 18일부터 27일을 전후해 광주에서 북으로 넘어간 교신이 5천회가 넘는다는 복수의 충격 증언에 이어 새롭게 공개되는 것으로 북한의 5.18 개입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작년 12월 조사 활동을 마친 5.18 정부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기밀 서류를 축소, 은폐했거나 북한 개입의 단서들을 고의로 들춰내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5.18에 관해 연구해온 원정필 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기획과장은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프레센터 19층 매화홀에서 5.18 관련 법과 진상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간의 학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1980년 반국가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대한민국 국군이 외려 반란군으로 매도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결성된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명본과 광주 강력실을 중심으로 구성돼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역할만 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5.18 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민진사가 우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데 앞장서는 종합일간지,
스카이 데일리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원종필 전 과장은 세미나 발제에서 당시 김수년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전교사 전발부장은 북괴가 광주교도소를 습격, 해방, 지령을 수차례 청취했고 정형태 전남도지사는 지도반, 여기는 지도반이라는 교신 내용을 헬기에서 들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3여단 그 지역 대장도 북괴군 공격 첩보에 따라 교도소 방어 투입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증언 집에서 발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 전 과장은 발표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전발 부장은 전투 결의 발전 부장을 뜻하는 투스타 육군 소장 장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무전 교신 내용이 들리자 정 도지사가 헬기 조종사에게 무슨 내용인지 물었고 조종사로부터 북괴군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교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원 전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만원 박사의 연구 결과와 스카이 데일리 보도 그리고 좌편향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의 반쪽짜리 보고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5.18 당시 북한의 교신 감청과 이에 따라 고종 간첩 등의 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부 기록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권지가 단독 입수해 지난해 12월 보도한 24단 60, 61 연대 진압 상황 일지에 따르면 경찰은 1980년 5월 29일 오후 2시 43분 전남 영광의 불갑산 중개소에서 청총강이라는 특이 호출 부호를 감청했습니다. 청총강은 북한의 지명입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바로 청총강입니다. 남쪽에는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압록강이 있습니다. 무전 청취 기록에 따르면 청총강으로 호출한 괴한은 1061번지가 정확히 어대쯤 되는가? 1061번지가 정확히 어대쯤 되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대라는 표현은 북한식 말투입니다. 감청 청취자가 간첩간 교신으로 판단해 의도적으로 이 말투를 기록한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경이 5.18 당시 감청을 통해 간첩 활동을 파악했으나 대정부 반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가 바뀌는 사회 분위기에서 북한 개입설에 대한 정부 기밀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5.18 직후인 1980년 6월 4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와 한국 주재 미국 기업인들이 초빙한 간담회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22구는 북한 침입자들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는 6월 17일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북 개입설이 전두환 전 합수부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회 일각의 비난과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새 증언들로 당시 군 수뇌부가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살상 소요 사태에 굳이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당시 군 고위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비상식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좌파들에 의해 판매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에는 무전 감청 결과 현장에는 무수한 간첩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군을 투입할 입장이 아니었다. 투입하면 내전이 되고 내전이 되면 북한이 침략한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폭도와 혼재된 북한 스파이 색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전두환 11대, 12대 대통령 스스로 분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 과장은 세미나에서 특별법에 위한 5.18 진상 규명조사는 사실의 기초에 가치 중립적으로 조사해야 함에도 핵심 쟁점 조사 과제는 불리할 경우 회피하거나 불능 처리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상류 전 3공수여단 13대대 구지역대장은 24단 및 185공병대대 지휘차량 피탈, 아세아 자동차 군납차량 피탈, 전남 광주지역 무기고 피탈, 주요시설 점거, 3공수여단 급파, 광주교도소 탈취정보, 광주교도소 공격격퇴, 전남도청 탈환 작전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 소개했습니다. 이상류 전 3공수여단 구지역대장은 KBS가 2022년 5월 방송한 43년 만에 3공수 만행 증언의 허위성과 사실 왜곡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KBS는 3공수 정보 참모 당시 소령의 증언을 인용해 광주 역전에서 3공수 여단장이 특전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실탄 세 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 후 발포 명령을 내려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남대에서 시민군 180명을 붙잡아 군용 트럭 석대에 각 60명씩 태워 이 호로를 씌우고 교도소로 이동하면서 가스탄을 3회 살포했고 교도소 도착하니 총 6명이 사망했다라고 KBS는 날조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역대장은 3공수 여단장은 흥분하지 않는 독장이었기에 방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사격 명령도 없었고 사망자 집계는 어느 단체에도 당시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보도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대에서는 3여단 1000여 명이 시위대 5만여 명에게 포위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시민을 생포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라며 KBS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군용 트럭은 1개 팀 12명 정도가 승차 정원이기에 민간인 60명을 승차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인형도 60개를 적재하기에 불가하다라며 부사관 2명이 정문 앞에서 시체 두 구를 가매장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5.18 단체도 발굴 시체가 없다라고 했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공영방송이 전직 계엄군을 매수해 허위 증언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KBS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증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과연 진상조사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